공기출, 국금사,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아직까지 하나하나 공무원 기출 문제를 다운받고 계신다고요? 언제 하나하나 다운받아. 연도별 찾기 힘들어. 공고 찾으랴, 정답 찾으랴, 과목별 선생님 찾으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난공불락 기출문제 시스템. 기존의 기출문제 사이트들은 이러한 점들이 불편했습니다. 연도별 시행처별 문제 찾기가 일단 힘들어요. 없는 문제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선생님 카페에서 각 과목별로 찾는 것도 귀찮아. 컨트롤 B 확인, 컨트롤 B 확인. 하나하나 프린트해야 돼. 사실 이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수험생 여러분, 1분 1초가 소중하시죠? 식사 시간도 아낀다고 일어서서 컵밥 먹는데 기출문제 프린트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린단 말이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쇄소 가서 프린트하고 있으면 컴퓨터 오래 쓰는 것 같아서 괜히 사장님 눈치 보게 된다고. 이제 그런 시간 낭비는 그만. 시행처별, 연도별로 보기 쉽게 정렬해둔 건 물론 직렬별, 연도별, 합격성 공고를 다 모아놨다고. 아 진짜로. 거기다가 야심차게 준비한 병합 다운로드. 이게 진짜 어디에도 없던 거란 말이지. 이제부터 원하는 과목 항목란에 체크하고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하이디 한꺼번에 합쳐서 나오니까 일일이 파일 클릭해서 인쇄 버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하는 순서로 과목을 배치할 수 있어서 내가 시험 보는 순서 그대로 인쇄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표시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선생님 해설 모아놨으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해설도 바로 볼 수 있다고요. 난공불락에 출제된 선생님은 체크까지 되어 있으니 원하는 선생님별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회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가입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ngbr.kr 네이버에서 난공불락 쳐서 들어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참 쉽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공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은 우리 난공불락이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 쉬다가 문득 우리가 떠오르면 구독, 좋아요 꾹. 오늘도 스마트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 옆에 있을게요. 그럼 안녕. (30만) 공무원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공불락의 신용환입니다. 고품격 고퀄리티 국내 최대 공무원 수험 전문방송 난공불락 조태정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공불락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불꽃남자. 그럼 뭐 그럼 우리가 뭐 혼자 이러시겠냐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사장님. 네, 예, 네. 불꽃남자 서진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난공불락TV 2020 시즌 1 예.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공불락 커뮤니티에 기출문제 모아놓을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다 무료라는 사실. 네, 예고편 보셨죠? 저희 획기적인 시스템이니까 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님 잘 들리네요. 장원성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영님 반갑고요. 정현님 반갑습니다. 초코아임 마시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광고 잠깐만 하면요. 그 난공불락 스파르타 분당센터가 드디어 또 저희 7번째 센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7번째 예. 센터.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방송 안내 잠깐 해 주시죠. 오늘은 지난 시즌 3에 진행했던 직렬 탐구 특집에서 다 못 다뤘던 보호직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직은 저희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보호직 합격자분들을 모시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오늘 그 5년 근무하신 분께서 예. 저희 또 난공불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하게도 보호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도 사실 이제 교정직은 저희가 연결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보호직은 사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보호직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빠질 수 없는 공시뉴스. 공시뉴스. 예. 공시뉴스의 불꽃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서진호 원장님 공시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공시뉴스 진행할 텐데요. 우리 방금 전에 신용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주 토요일 네, 14시에 분당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의 난공불락의 7번째 지점. 네, 여러분들
열 곡 같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지점도 언젠가 광고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공시뉴스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저번 주에 아마 1편으로 2019년, 2020년도 공무원 시험 제도와 관련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에서 그거 한번 꼭 재방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변화되는 공무원 시험 제도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시험 준비생들은 꼭 열심히 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가 너무나도 많은 시험 제도 변화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시험 제도 총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년이 2020년입니다. 예. 내년 2020년이고 2021년 제도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합격하셔야 되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흐름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예, 여러분 2021년도에 적용될 공무원 시험 제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그 7-9급의 지방직과 서울시 시험에서 정보자격증 가산점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예.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이거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냐, 커말 자격증 따야 되냐, 워드 자격증 따야 되냐, 뭐 이런 건데. 물론 2020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도움은 되겠죠. 아, 자격증이 있으면. 근데 그 이후에 준비하실 분들은 이제는 국가직은 한 2년 전부터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좀 통일성을 갖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커말은 뭐 상식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한다. 아, 다 한다. 라는 걸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거죠. 네, 이제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격증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 투여되는 노력을 이제는 열심히 전공서를 보고 기본서를 보고 그 시간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부차적인 비용이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너지 낭비하는 것도 있고 공부하시는 그리고 또 그거 하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또 시간과 돈의 낭비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0.5점 1점을 따기 위해서 거의 한 3-4개월을 투자해야 되는 소요가 많았으니까 그게 또 실질적인 정보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뭐 커말 모른다고 커말 시험 안 쳤다라고 해서 컴퓨터 다룰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고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컴퓨터 잘 다루는 친구도 이거 자격증을 위해서 또 별도로 맞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통일성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결정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두 번째는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될 내용입니다. 뭐 2020년도의 7급은 거의 뭐 기존 수험 제대로 적용이 되지만 좀 7급 시험이 솔직히 1년 안에 합격하기가 힘든 시험이라고 많이 보지들 않습니까? 그래서 21년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실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PSAT 공직 적격성 평가 시험이 도입이 됩니다. 자, 영역별 25문항인데요. 언어 논리 25문제, 자료 해석 25문제, 상황 판단 25문제 이렇게 해서 각각 60분 시험, 즉 1차의 PSAT 시험이 치루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언어 논리 60분, 자료 해석 60분, 상황 판단 60분 이렇게 그렇습니다. 3교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각각 25문항. 5문항씩 60분씩. 예. 그러니까 한 문항당 4분씩 주어지는. 예, 아니지. 2.25분 정도씩 예, 그 정도. 주어지는 거네요. 예. 2분 좀 넘게. 예, 그렇습니다. 시험 제도가 엄청 바뀌고 있죠. 예. 그럼 PSAT로 이제 합격생의 10배수를 뽑는 거죠? 예, 거의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10배수. 10배수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명이 최종 선발 인원이다라고 하면 5,000명 정도 뽑는 거죠. 물론 2차에서 또 거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70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 검역 능력 시험은 2급 이상. 이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이제 1차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가나다라마님 피셋 5급과 7급 날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나오면 7급 하는 사람 피볼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아, 예. 당연히 다르고 이거는 약간 이 국가직 7급 시험과 그다음에 이 5급 시험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제도의 취지도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5급 시험 치는 친구들이 이 PSAT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영어 인증 점수도 예, 가지고 있고 한국사 검정 능력도 예, 있기 때문에 사실 그 5급에서 1차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 7급 PSAT 이 1차 시험은 당연히 거의 다 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험용으로. 어 그러다 보면은 순수 7급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TO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도 듭니다. 5급을 네. 준비하는 친구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꼭 뭐 5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우수해서 그렇다라기보다 예, 맞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 이제 그 친구들이 PSAT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익숙하고 예. 좀 수월하게 1차 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이제는 2차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즉 전문 과목 네 과목이죠. 일반 행정직으로 치자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경제학.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과목별로 몇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20문제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25문제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깜짝 놀랄 소식 40문제도 지금 현재 검토 단계로 갑니다. 일단 이건 이제 확정이 아니라 확정은 아닙니다. 검토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공 과목이 몇 문제 출제된다는 거 확정되지는 예. 않았고요. 지금 이제 검토입니다. 검토. 그만큼 또 2차에서 많이 걸러지니까 2차가 정말 중요한 시험일 것이다. 여러분들 좀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차는 당연히 면접. 현재 7급 시험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면접의 형태, 뭐 사전조사서, 그다음에 집단토론, 개인 면접. 개별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BCA님 2020년부터 서울시 7급에 영어 안 보나요? 이렇게 되는데 2020년까지는 보죠. 20년까지는 봅니다. 보죠. 예, 예. 이제 2021년부터 네, 바뀝니다. 바뀌는 거고 네. 그리고 지방직 7급에서 영어를 볼지 안 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안 된 거죠. 예정입니다. 예정. 예, 그럼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적용될 2021년도의 변화는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도 국가직 7급처럼 PSAT로 동일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아니지만 이번에 2019년 연말쯤에 최종 발표가 나지 않을까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더불어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동일 일정 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는 21년도부터 중복 원서가 접수 불가이다. 근데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제 기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지방직도 지원하고 서울시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예.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하는 친구는 이제 지방직에 지원 못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예. 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건 국가직 9급과 국가직 7급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지방직 서울시 9급 여기 하나를 더 붙이면 지방교육청 9급까지 이제 인역처 출제가 되다 보니까 동일 일정에 있는 시험은 중복 원서 접수가 불가하게 된다. 교행도 포함해서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행도 포함해서 예, 지방직 예. 교행 뭐 서울시까지 예, 그렇습니다. 중복 원서 접수가 불가할 예정이다라는 예, 예. 거.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지방직이 어떻게 변할 거냐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확정은 아닙니다. 지방직 서울시 7급의 경우에는 국가직 7급 형태와 동일하게 추진을 할지 안 할지 예. 아니면 지방직은 그대로 둘지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지방직 7급의 시험 변화가 한번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는 검정으로 가고 예. 국사는 이제 저 국사도 검정으로 검정력, 가고 여기 예. 2022년부터인가요? 2022년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예. 그걸 한 두 달 상간을 두고 또 시험제도 개편 시험령을 이거 시험령을 바꿔야 되거든요. 대통령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그럼 만약에 바뀔 거면 그때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예.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두 달 뒤에 또 늦춰가지고 또 변경할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강력한 의지를 가졌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네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정되는 대로 저희 난공불락TV에서 또 열심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훈님 질문 주셨는데 1차 필기는 확정된 거고 2차 필기만 검토 중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2차 필기만 검토 중인 겁니다. 그러면 1차에서 PSAT를 보고 각 예. 문항별로 25문항씩 본다라는 건 확정된 거고 거의 확정. 거고. 예. 예. 그러나 2차에서는 20문항일지 25문항일지 40문항일지는 검토라고 검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 2021년부터 중복 원서 접수가 안 된다는 거. 예. 오히려 경쟁률을 현실화 시키는데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 현실화가 어떻게 보면 경쟁률을 떨어뜨리고 뭐 좀 그런 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예, 여러분 이제는 2022년입니다. 여러분 2022년은 적용되는 공무원 시험 제도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국가직 구급. 지방직은 교육청을 포함해서 9급, 서울시 9급까지 시험 자체가 전문 과목이 필수화가 됐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이제는 고교 과목이 사라지고 일반 행정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세무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 회계학, 즉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과거의 선택 과목 중에 전공 과목들이 이제는 필수 과목으로 된다라는 것이 2022년의 가장 골자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일행 아니면 지방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굳이 국가직에서 어떤 특정 직렬을 딱 선택해서 1년에 한 번 시험 치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 행정 직렬을 선택을 해서 그 전공 과목을 공부해 두면은 예. 아무래도 지방직 시험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맞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생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일반 행정으로 진입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자기의 꿈이 있으면 이직렬이 아니면 안 된다. 이직렬이 안 되면 예.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만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예.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어떻게 보면 최종 정리 내용인데요. 한번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주실까요? 여러분 이제 2022년부터는 일반행정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입니다. 일반행정이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직렬을 선택하면 다른 직렬 국가직 때 예를 들어 세무직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1년의 시험이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지방직까지 기간이 2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학, 행정법을 공부해서 지방직 1년을 보느냐? 절대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 우리 신용환 선생님 말씀처럼 일반 행정으로 선택하면 지방직 일행 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년의 시험 기회가 두 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명심하셔야 됩니다. 군무원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학, 행정법. 그리고 국가직 공부하면서 영어하고 한국사를 공부하면 한국사 검정 능력 금방 땁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토익 470, GTELF 레벨 2에 45 금방 따거든요. 그래서 일반 행정으로 준비하면 국가직 일반 행정, 지방직 일반 행정, 군무원 일반 행정까지 1년의 시험을 세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손보경님께서 2021년에 세무직 응시하는데 그때는 고교 과목으로 응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2021년까지는 예. 변함이 없어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22년부터입니다. 예. 네. 걱정하지 말고 내년에 붙으면 되죠.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이고 예. 혹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내년에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 그러니까 2021년도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이 보고 있을까봐. 예. 그러면 이제 2021년에 시작할 때는
지금 굳이 이제 지금 2022년 시험 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의미는 2019년도에 발표된 장기간의 공무원 시험 제도를 정리하는 거고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맞습니다. 요걸 내년도 2020년도에 무조건 합격해야죠. 아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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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2020년 변함없는 시험 제도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행사가 나온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 전까지 붙어야죠. 네, 무조건 네, 행정학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랑미손님, 태정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미소가 어색하신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전화하는 거 지금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저도 얼떨떨해요. 야, 예. 당시 오래됐는데도 네. 얼떨떨합니다. 오늘 21년, 22년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19, 20, 21, 22 최종 정리된 내용을 저희 난공불락 커뮤니티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 중에 빠진 게 있어요. 예. 2022년도에 지방직 7급의 변화 내용이 여기 정리에 빠졌거든요. 예, 그것도 정리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하고 yep. 한국사가 검정. 지금 검정제도로 바뀌는 yep.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예. 확정된 내용이고 나머지 PSAT 도입은 확정이 안 된 거죠. 예, 네. 지방직. 네, 네, 네. 지방직은. 예. 네, 요 정도로 공시뉴스를 오늘 네. 예,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 뭐 내부션 시험 제도 예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난공인들은 네. 난공불락 방송 열심히 들으면 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합격하시는 걸로. 네, 네, 네. 그 전에 합격하는 걸로. 네. 예. 네. 최정훈님, 용환쌤 방금 들어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랑미손님 오늘 용환쌤 행정학 강의 듣고 또 뵈서 좋아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yep. 소장님 가지 마시고 예, 계속 네, 남아있겠습니다. 네, 네. 합격을 부탁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보호직 그 현직 근무자 분과 연결해서 네. 네. 여러분들 보호직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ep. 네. 자, 전화 연결 됐나요? 네. 자, 라이트님, 지방직도 검정으로 바뀌는군요. 7급 준비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메리트가 없네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오늘 그 현직자 분께서 이제 연결을 주셨는데 목소리를 저희가 약간만 변조를 했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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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저희 난공불락이 또 유명해가지고 한번 출연하면은 주변에서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다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밝힐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만 yep. 좀 수험생들 너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네네.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방송에서는 확실하게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네. 뭐 일정 안 됩니까? 이게 아, 유튜브 생방송입니까? 아, 네, 네, 지금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생방송이고요. 네. 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제? 한 번 더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럼 지금 퇴근은 하셨나요? 예, 퇴근하고. 네. 이렇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아, 헬스장에서 아~ 운동을 하고. 네. 칼퇴됐습니다 오늘. 아, 예. 난공불락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 그것도 있고. 네.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초과 근무를 많이 안 하는 추세라서. 네. 이렇게 약간 초과 근무를 네. 이렇게 좀 지연하는 편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저기 업무 네. 시간에 집중을 네. 해서 하죠. 예. 업무 시간에 집중하고 이제 네. 근무 시간이 끝나면은 야근을 무리해서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요즘에. 예. 그리고 아마 요즘에 이게 또 아마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는데 이제 초과 근무 시간이 총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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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네. 초과 근무를 많이 해도 수당이 더 나오진 않죠. 예,
그러니까 늦게 하면 못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찍고 이제 예. 끝나면 이제 땡인 거죠. 그렇죠. 네. 아,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도 보직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제 교정직하고 보호직이 둘 다 이제 법무부 소관이죠. 예. 네, 이제 법무부 소관인데 이제 교정직은 교정본부 소속이고, 네. 그다음에 보호직은 네.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더라고요. 네.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수험생들한테 교정직과 보호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 제일 네.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교정직은 네. 예, 일단은 뭐 유치장, 휴결수라고 그러죠. 네. 네. 휴결수랑 이제 징역, 뭐 도형 이렇게 구금형이 확정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교도소에 근무하는 거죠. 그렇죠. 교도소에 근무합니다. 네. 그리고 보호직은 그 집행유예라든지 소년법상의 이제 보호관찰이라든지 그런 처분 사회 내 처우. 네. 어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걸 좀 끊겠습니다. 네. 네. 전화를 끊겠습니다. 네, 네. 아유, 눈치없이 전화 왔네요.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네, 네, 네. 보호관찰들이 사회 내 처우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 감독, 그다음에 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것을 집행해주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직이 원래 옛날에는 한 소년원직하고 따로 있었는데, 그게 2008년도인가 그때 통합이 돼서 소년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호직인데 소년원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고 퇴원할 때까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조금은 다르네요. 교정직은 이제 이미 기결수 그러니까 징역을 받고 구금돼 있는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내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보호직은 네. 앞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그렇죠. 발생 가능한 범죄를 미연에 이제 예, 방지하고 예. 관찰하고 네.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범을 좀 방지하고자 그러면 그 보호직 K님께서는 한 몇 년 정도 예. 근무를 하셨나요? 지금? 저는 실 근무 연수가 4년 3개월? 아, 4년 3개월. 예. 아, 해수로 5년 차. 예. 네. 그러면은 교정직에 대해서 사실 보호직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보호 관찰소에서만 이렇게 근무를 해 가지고 네. 보호 관찰 소년원 하면은 이제 딱 직관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학생들 범죄라든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화시키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보호관찰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네. 보호관찰소라는 게 경찰서도 아니고 그런 게 지역에 네. 곳곳에 있나요? 일단 전국에 57개 기관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보호관찰소는 57개 기관이 있고 네. 소년원은 아마 이제 10개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관찰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이제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저는 그걸 경찰서에서 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가 보죠. 아니죠. 수사는 이제 경찰분들이 하는데 이제 네. 보호관찰 처분을 네. 법원에서 최종 이렇게 받고 나온 사람들을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예를 들어 뭐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사들이 특정을 이렇게 뭐 세모대 중단할 것, 뭐 술을 좀 마시지 말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런 처분을 해요. 관찰해라.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도 하면서 이게 또 집행유예를 이렇게 내릴 경우에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수강명령 이런 거를 부과해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집행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주로 그 57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럼 검찰청 안에 있나요? 아니면 뭐 따로 이 기관이 또 따로 있나요? 어, 예. 법원이랑 검찰청이랑 예. 동일하게 있어요. 어, 법원 따로. 예, 따로. 아, 그러면 그 관찰소가 따로 이렇게 사무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아니고 사무실이 따로 존재하나요? 경찰서처럼? 아, 예. 그러니까 보관찰소가 따로 존재하나요? 사무실이 따로 있고요. 네. 어. 같은 경우는 예를 네. 들어 이제 수원이라든지 네. 뭐 서울, 네. 그다음에 인천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단독 건물을 쓰는데요. 네. 그 이제 그 안에 검찰청도 뭐 수원지방검찰청이 있으면 그렇죠. 안양지청 따로 있고 평택지청 네. 따로 있고 네. 뭐 그렇죠. 있는데 똑같이 있고요. 저희 보건소도 검찰청 수에 따라서 그 대신 이제 뭐, 뭐 법원이랑 검찰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건물에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관찰소는 우리 좀 다른 곳에 약간 근거리 가까운 곳에 있긴 한데 아무래도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이제 좀 따로 있습니다. 어 어쨌든 또 이제 독립 건물을 쓰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교정직에 비해서 제가 채용 인원을 보니까 교정직이 그렇게 보호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그 K님께서 어떻게 또 알고 보호직을 선택하셨나요? 아 저요. 아 이번에 대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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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대학교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뭐 제 개인 사람. 네. 뭐 근데 뭐 그냥 솔직하게 네. 뭐 말하는 거니까. 네. 제가 이제 뭐 백화점이랑 뭐 이런 식품사업부 같은 데서 근무를 하다가. 아, 직장생활 하시다가? 네. 네, 하다가 맨 처음에는 제가 원래 교정직을 하려고 했어요. 아, 교정직을 하려고? 교정직. 네, 네. 예, 네, 무슨 뭐 저도 이제 공무원 될 생각 솔직히 없었거든요. 네. 하다가. 네. 교정직을 근무하는 친구가 교정직을 이제 그때 준비하는 친구가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야 너는 조금 막 이렇게 군대보다나 이런 데서 안 맞을 것 같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뭐 그냥 우연찮게 막 이렇게 좀 막 생각보다 이렇게 점수가 좀 높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구나. 네.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만족하고 계시죠? 예, 뭐 지금은 그냥 예, 뭐 딱히 불만은 없어요. 그렇다고 딱히 만족도 없으시는. 네, 자 그러면은 그 기존에 그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질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뭐, 보호직의 선택 계기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뭣도 네. 모르고 하셨다. 뭣도 모르고. 아, 예. 근데, 교정직보다는 보호직이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서 선택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아, 역시 교수님은 똑똑하시죠. 아니, 내가.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 정리의 왕이십니다.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보호직의 주 근무처는 어디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무처는 이제 보호관찰소가 있다고 해 주셨는데 또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게 주로 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7개소에 만약에 이제 그 소년원이면 10개소까지 해서 67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근무처의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나요? 발령이나 뭐. 일단은 이게 조금 뭐 이게 외부 사항이라. 네. 저도 뭐 말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높으신 분들 네. 그 뭐라 그러지 생각에 따라 좀 달라는데 원래는 네. 보호직 업무랑 네. 보호관찰소 업무랑 네. 소년원 업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원래 소년원은 교정직 업무랑 더 유사한 거 아닌가요? 더 유사한데, 근데 어떻게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뭐 되게 높으신 걸 받을 때마다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을 위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계속 보호관찰소에서 하고 소년원에서 하는 직원은 소년원에서 이렇게 계속
네. 그 공간에 우리 부부집이랑 소녀원이랑 같이 합쳤는데 이게 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공간은 이렇게 교차 인사를 하다가 지금은 조금 다시 좀 원래대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시 조금 이렇게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보호관찰소대로 운영하는 직원들은 소년원대로 약간 보호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그 안에서만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 안에서만? 지금은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은 근데 이제 뭐 근데 이게 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약간 6급 정도 되잖아요. 소년원은 조금 은근히 지원합니다. 왜냐면 소년원에서 이렇게 밤샘 근무를 하고 하면은 승도 많이 받고 그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정적인 업무가 조금 성공하셔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게 소년원하고 원래 이제 보호관찰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합쳐졌다 보니까 인력을 이제 교정직 보호직하고 소년원 보호관찰하고 소년원하고 로테이션으로 완전히 섞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사실상은 분리된 채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네. 근데 그러면은 신규 직원이 채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직원은 일단은 신규 합격을 하면은 네. 일단은 저기 연수원에 갑니다. 연수원에 가서 일단은 관령 그 지망 있잖아요. 지망이 우리 1, 2, 3 지망을 쓰고 나서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맞춰두되 그 필기 성적하고 연수원 성적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인사과에서 저기 하기 때문에 고분이 돼서 제가 정확히는 말을 못 드리겠고 근데 일단은 뭐 소년원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거부하시는 직원들도 오히려 거기에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인사과가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원하는 지망도 고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케인님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방송상으로 조금 이제 음성을 변조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 방송에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키우니까 제 목소리가 또 너무 커가지고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멀리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좀 멀리서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인기가 소년원이 더 높은가요? 아니면 그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게 더 높은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에서 아무래도 신규가 버티기에는 보호관찰소가 더 수월하죠. 신규가 버티기에는 보호관찰소가 더 수월하다. 예, 그리고 저 뭐 소년원이나 이제 또 분류 심사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또 그냥 소년원 비슷하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거기로 이렇게 처음 발령 받고 얼마 못 지나서 관두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소년원이 좀 힘든가 보네요. 신규가 접근하기는 힘들다. 신규가 접근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쨌든 공무원이 이게 조금 뭐 편할 것 같고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년원은 굉장히 힘들다. 교정 그 교도소하고 소년원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거는 그래도 현직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답변인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느낌은 오히려 교정직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원래 말 안 듣는 애들 와 왔으니까 더 어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로 라이트님이 뭐 말씀해 주시네요. 둘 다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힘든 거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정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큽니다. 조직 자체가 예, 예, 교정 직원이 지금 15,000명이고 저희 범죄수사정책국은 2,200명인데 순수 보고직만 따지면 1,500명입니다. 아무래도 교정청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규모가 더 크니까 조직 규모가 더 크니까 인력 충원도 이렇게 조금 많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정직이 조금 더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또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교정직 원래 군대하고 공무원은 자기가 일하는 데가 제일 힘들다고. 세상에 쉬운 게 어디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아이, 그, 진짜 현직만이 달성해줄 수 있는, 정말 생생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질문 또 리스트 올려주시겠어요? 주된 업무는 답변 주셨고, 그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을 선택하시는 분이 이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궁금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복지제도라든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근무지동이 잦다고 들었는데 한 곳에서 집 사서 자리 잡고 출퇴근 할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돌리는지. 그런 거 배려 없고 멀리까지 돌리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네요. 예, 아 일단은 이런 게 가장 끝까지 공무원들의 고충 사항. 그렇죠. 네, 네. 인사과가 아니니까 뭐 저는 뭐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경험상 5년 차의 경험상 보면은 일단은 그 지금 올려주신 분이 그 지역 내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그다음 또 저희가 아까는 말씀 못 드린 기행 예방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간이 조금 많으면 그쪽에서 돌리고 근처에 그런 게 많이 없다. 네. 그러면 진짜로 조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험상으로는 제가 경기 남부나 서울권, 그다음 인천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7급이나 5급 승진할 때 아니면 그 웬만하면 근거리에서 이렇게 돕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특히 막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 이런 데는 그 여기서 저희 모르겠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좀 여기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기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이동 거리가 길죠. 그렇죠. 이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관광생활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광역권은 지켜주나 보죠. 광역권은 예를 들어서 원칙은 그겁니다. 원칙은 그건 그러니까 근무지 이동이 좀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남권, 뭐 경북권, 전라권 뭐 이렇게는 지켜주되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는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동 거리가 좀 짧은데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넓으니까 그 경상도 내에서 돈다고 하더라도 근무지 이동의 거리가 되게 긴 거죠, 그렇죠?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현재 원하지 않으면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7급 승진할 때나 승진할 때 9급에서 8급은 그렇게 크게 안 튕기고요. 만약 8급에서 7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관이 되거나 하면은 그 정도로는 한 1, 2년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고생하면은 자리가 있으면 웬만큼 보내준다. 그렇죠. 승진시켜준다는데 뭐 나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럴 때는 막 굴리거든요. 원래 공무원 사회가 그냥 굴리지는 않아요. 막 굴리 그냥 굴리지는 않고 얘를 보고 이제 그 좀 이 정도 굴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다 이게 판단하고 다 계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진시키기 전에는 승진을 믿기로 이제 막 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진의 보상의 대가로 이제 막 아무 때나 이제 보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선배님들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요즘에는 조금 막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튕기면
불만사항이 올라와서 인사과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조금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챙기는 사람들한테 일단 전화를 해서 어디 어디 선택할 건지 이런 정도도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 좀 이제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자, 네,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직이 그뭐 평상시에서 자주 만나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제 범죄를 인들을 이제 다룬다는 이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업무 위험성이라든지 업무 강도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 공무원과 조금 다른 보직만의 그렇죠. 어떤 그 위험성? 특별함? 예. 특별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가 막 아, 저도 이제 보직을 뭐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사람 사는 건뭐다 비슷할 것 예. 같은데 그냥 막연한 좀 두려움일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이게 궁금하네요. 저는 오히려 네. 이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위험 같은 걸 느낀 적은 없어요. 위험 같은 건 느낀 적이 없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그분들도 이제 저희한테 일단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쨌든 사회 내 처우를 받고 나오는 분들 만약에 막 저희들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때리거나 이러면은 저희도 이제 긴급 부인권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영장 같은 거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거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를 뭐 해하거나 하면은 집행유예 같은 게 취소가 되면은 징역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더 무서워하겠네요,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뭐 되게 오묘합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이제는 저희가 어쨌든 자주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앞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해를 가하는 행동 같은 거나 그런 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의외로 별로 별로 없다. 막 하진 않는구나. 예, 저희한테 오히려 막 하는 경우도 없고 근데 막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뭐 준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좀 감정이 살짝살짝씩 저건 있어도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어차피 봐야 되고 계속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부모 같아요. 부모 그냥 애증관계라고 해야 되나? 저 그냥 또 3년 이렇게 동안 뭐 서로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맞아요. 인간적으로. 예, 신기해요. 그게 참. 그렇구나. 근데 우리 또 유명인들 보면은 뭐그 저기 범죄 저질렀을 때 그렇죠. 사회봉사명령 뭐 이런 거 많이 예, 받잖아요. 520시간 뭐 예. 뭐 120시간 뭐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 유명인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접촉하는 이런 경험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일단은 그 사회봉사 명령을 그 업무를 안 해봐서 아, 모르는 그래요? 피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 말해야 되나? 그런 거 보면은 뭐 연예인이라든가 재벌 총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집행을 시키죠. 저희 직렬이 그렇겠죠. 저희 그분들은 이제 좀더 높으신 분들이 업무 숙련도가 이렇게 좀 되고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감독을 합니다. 집행을 아무래도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 예. 경험이 있는 그리고 좋습니다. 나 아무래도 이제 좀 위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기가 좀 좀 위험해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치받을 때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배치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이제 합쳐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거 좀 약간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호관찰소가 가장 많으니까 보호관찰소. 네. 그다음에 소년원. 네. 그다음 저 제가 저 근무 여기서 비행 예방센터라고. 아 비행 예방센터. 예, 비행 예방센터라고 거기도 저희 보호직렬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치료감호소는 가장 적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성적 순으로 1지망, 2지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연수원에서. 예, 연수원에서. 예. 예, 연수든 일단 기존 공무원들이든. 인사 관련 시즌에 이렇게 써서 냅니다. 3년, 4년 보충 직원은 일단 5년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인사 관련 시기에 이렇게 적어서 내면 뭐 인사과에서 이렇게 취업하고 뭐 보충도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각 기관별로 TO별로 이렇게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이제 그 시험 제도를 보니까 교정직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특채가 있더라고요. 그럼 특채하고 공채로 합격한 사람의 업무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사실 이제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채로 들어와도 사실 일하는 데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제가 이제 아는 특채는 이제 사회복지 특채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 특채. 사회복지 특채랑 그다음에 저기 임상심리사 특채가 있거든요. 네. 임상심리사 특채는 8급으로 시작합니다. 네. 임상병리. 예. 일단 예 임상병리. 예. 사회복지 특채는 일단 그냥 공채랑 같은 업무하고요. 네. 예. 그다음 그 임상심리 특채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고위험군의 대상자들, 뭐 범죄 경력이 많거나. 주로 약간 심리 이쪽 심리 치료라든가 뭐 그런 심리와 관련된 그런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시킵니다. 그렇구나. 시험 과목 자체도. 네. 그러면 그 실제 보호직 공무원들은 그럼 보호관찰은 당직 근무 이런 게 별로 없겠네요. 소년원은 당직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직이 개념이 약간 소년원이랑 다른데요. 네. 우리 질문에도 있는데 소년원 당직은 이제 밤샘 근무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이나 오후 1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 거고요. 저희 보호직 공무원은 당직이 이제 청산에 보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9시까지 하고 뭐 전원도 끄고 외부이 넘나 확인하고. 그렇게 당직 수당 받으면서 하는 게 저희는 이제 당직이거든요. 네, 그럼. 근데 그 저기 진영님이 채팅창에서 질문 주셨는데 보호직은 체력을 별도로 보지는 않죠? 예. 예, 체력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곳에 발령이 안 나면 다시 발령 받고 싶은 곳으로 돌아가려면 보통 한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나요? 한 근무지에 전보 제한이 몇 년 정도 있나요? 2, 3년? 전보 제한은 아마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게 여자 직원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버티면 조금 보내주는 편이고요. 다른 곳으로 왜냐하면 이게 좀 막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 좀 느낌에 그런 것 같고 이제 신입 직원들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먹고 오시면 2년 정도 고생하면은 이렇게 조금 웬만하면 좀 배려를 해주는데 이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는데 보통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면은 좀 교체해 주는 게 관행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예. 관행이라고 하긴 그렇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제 경험상 보면은 어떤 신규가 있어요. 네. 얘가 서울에 산다고 치면은
실력이 조금 안 좋고 네. 그러면 일단 뭐 강원도 속초라든가 영월로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성적 뭐 일단은 발령이 발령 원하는 그게 같으면 성적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영월이나 속초로 이렇게 딱 오면은 거기서 한 2년 정도 그 1년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 얘를 수도권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대신 이제 그 다음 또 신규에서 이렇게 조금 보내는 시기 아닌가 좀 싶어요. 보면은 북극에 한해서. 그리고 그 지금 그 교정 보직 합격생의 성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비는 저희가 남녀를 따로 뽑기 때문에요. 네. 뭐 한 8대 2 정도 비율 될까요? 아니 원래 남자가 8. 남자가 8. 남자랑 여자랑 기본적으로 따로 뽑는데 남자를 네. 더 많이 뽑죠. 성비를 예. 나누어서 뽑나요? 예. 남녀 구분. 남녀 구분. 예. 구분해가지고, 오. 예.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할당 티오가 다르네요. 예. 학교, 여성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내외? 1년에.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 국장님이 조금 일반직 출신이어가지고, 작년인가 되게 많이 뽑았더라고요. 아,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여성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 여성 공무원 준비생들도 많은데 여성 보호직 공무원들이 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렇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또 그 괜히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 이게 어려움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호관찰 그 다음에 소년원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은 뭐, 어감 자체가 네, 뭐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좀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든지 그렇죠. 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아닐까요? 일단은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이고 네. 뭐 이렇게 아까 뭐 남녀 이렇게 전부가 뭐라 그럴까요 남녀 뭐라 그래요 이런 게 심해서 모른 심해서 조금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네.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일단 남자를 많이 뽑습니다 일단 네. 남녀 둘이 있고 교정직이랑 네. 뭐 경찰이랑 뭐 네. 남자 여자가 저기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 직원이 8 정도라고 보면은 여자 직원이 한 뭐 2나 2.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되게 편하다. 배려를 많이 받겠네요,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봐도. 네. 남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여성분들이 배려를 좀 많이 받겠네요. 네, 좀 그러니까 뭐 대상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네. 개인의 몫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업무니까. 네. 업무라든지 뭐 배려 그런 거 요거는 솔직히 뭐 검찰직보다 훨씬 편할걸요? 이거는 제가 뭐 저도 뭐 다른 경험이 있지만 여초 직장 이렇게 네. 다니신 분들이면은 확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뭐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남자들이 조금 이게 남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조금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할 때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뭐 여성 직원도 당연히 열심히 하지만은 요거 들어가 보시면 안다. 저도 이게 개인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은 좀 남성들이 많은 대로 가는 게 사실 좀 편하다. 아니 왜냐면은 이게 일을 할 때 좀 이제 그렇죠. 배려를 좀 많이 예, 해주려고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7급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원래는 여성분들이 좀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좀 그런 업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배려하는 문화가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희귀하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대우받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안양 소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안양 소년원이라고
그다음 청주 소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여자 애들 여자 소년수들만 이렇게 적게 하는 거기 기관이거든요. 네, 여자 직원들한테는 이제 아는 소년원하고 청주 소년원은 최하 깊이. 거의 좀 거친 애들이 좀 많이 오나 보죠?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여자 직원들이 거의 거기는 부니까 남 직원이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구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사실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뭐 구원의 손길, 예. 봉사활동적인 그런 개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활 한 5년 정도 하셨는데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 요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호직 이 방송을 듣고 보호직을 또 그렇죠. 꿈꾸는 수험생들도 있을 테니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금 많이 환경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은데 이 저희 보호직 이 단순히 이렇게 대상자들을 뭐 이렇게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들과 연합해서 뭐 이렇게 해서 후원금도 이렇게 좀 받고 얼마 전에 좀 뭐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이렇게 몇천만 원씩 이렇게 저희 본부 직원님들의 이렇게 노력으로 지원을 받고 해서 그리고 반드는 이제 진짜로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물론 뭐 좀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 지금 저희 감독하에 이렇게 좀 수능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뭐 현금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김치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생필품 뭐 운동화 이런 것도 많이 주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받으면 감사해 하면서 그 분이 이제 기간 동안 이렇게 무사히 사고 없이 이렇게 끝냈을 때 아무래도 그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죠. 그 보호관찰 기간이 이제 끝나면은 또 서로 이제 고생했다고 예, 인사하고 이렇게, 예. 또 그렇게 되겠네요. 예. 무사히 잘 살아갈 때. 일상으로 이제 복귀해서 잘 살아갈 때. 그 일상으로 복귀하고 뭐 가끔씩 이렇게 마주치고 뭐 같이 식사라도 하고 이럴 계기도 있나요? 그러면은 조금 약간 문제될 수도 안보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죠. 찾아오시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또 이게 또 사실 이런 업무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도 사실 그렇죠. 오래 근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공은 공이고 맞습니다. 업무적인 차원에서의 이게 선이 명확해야 되는 업무일 것 같아요. 예, 감정적으로 이렇게 번아웃 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감정이입이 되죠. 아닙니다. 아, 오늘 그 저기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말을 좀 두서없이 해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잘해 주셨어요. 다만 이제 오늘 그 음성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음성을 조금 변조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좀 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이제 조금 자막 처리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교정직에 대해서 보호직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 수험생들도 선택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참 이게 실질적인 정보가 이게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많이 좀 경청하게 되고 저희도 이제 다음에 보호직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물어보면은 상담을 이렇게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네요. 저희는 이렇게 특수직렬 분들의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출연도 너무 좋고요. 한번 출연해도 괜찮아요. 저희가 뭐 수익성을 추구하는 유튜브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한번 용기 내서 출연해 주시면 많은 후배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오늘 괜찮았죠? 댕김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다. 아니다. 안녕. 난공인 임명장일 소개합니다. 우리 난공문락은 수험생활 소중한 시간들을 솔직하게 합격 수기로 적어주시면 난공인 임명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생분께 그리고 수험생분께. 합격생분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기에 앞서 같은 길을 걸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했던 지난 여정을 토파보아 기록해주세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합격수기를 작성해주세요. 수험생 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난공문락 커뮤니티에 있는 검증된 합격수기를 읽어주십시오. 공부법도 공부해야 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다지만 여러 수기를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일반 통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작일, 누군가에게는 끝일 가을입니다. 여러분께 난공인 임명장을 드리기 위해 우리 난공문락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될 합격수기 분석과 함께 월요일 저녁 6시 무허가 상담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기를.